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이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회에서 전기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전기차의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장애인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 충전기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이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전국에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시각, 청각 등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체험과정 생태 프로그램을 준비해 이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데요. 북한산과 가야산, 내장산, 태안해안 등 이 전국 14개 국립공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이 자세한 안내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웰페어 뉴스로는 국내 최초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이 꿈들의 쇼핑몰 전용카드가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카드에서만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운데 이 법인이 꿈들의 쇼핑몰 전용카드 포인트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이 결제 금액의 100%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한편 해당 전용 카드는 포인트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꿈들의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보행로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 같은 생각지 못한 방해물들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점자 유도블록을 교통약자법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김예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현행 교통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 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진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 유도 블록을 현행 법에 명시했습니다. 또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도시고속도로 누리집에 색각 이상자용 지도 서비스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로 소통 상황과 통제 정보 등 9개 지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색각 이상자용 지도는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된 지도를 색각 이상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변환해 제작한 지도입니다. 교통 상황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원활, 서행, 정체 등의 색상을 명도, 채도로 구분해 표현했습니다. 또 일반 지도 화면 우측 상단에 별도로 제작된 색각 이상자용 배너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고속도로, 남산권, 수도권, 정체 예보 지도 등 9개 지도에 대한 색각 이상자용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와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인데요. 박성윤 기자입니다. 복지TV와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28일 두 기관은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노인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복지TV 최규혁 회장과 박마루 사장,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김동진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한노인회는 1969년 창립을 시작으로 지난 54년간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향상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취업지원, 노인대학과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지TV는 100% 수어 자막, 화면에설 방송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공익적 방송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노인인식 개선과 복지 향상,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날 대한노인회 김우일 회장은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는 데 복지TV가 앞장서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여가 시간이 많아서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계층인데 노인들에게 꼭 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일반 방송에서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복지TV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영을 많이 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더욱더 위안이 되는 또 노인들이 많이 시청하는 복지TV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복지TV 최규옥 회장도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질의 방송을 제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노인협 복지방송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잘 모시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미약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 앞으로도 복지TV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객선을 이용하려던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당하고 이 여객선에 어렵사리 휠체어를 올렸지만 여객 내 수많은 계단 앞에서 사실상 이동은 불가했다는데요.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여객선에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임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번 사항을 엄중히 여기셔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고 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없고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앞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관광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목소리처럼 여객선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은 장애인 이동권, 최유라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서모 씨. 작년 10월 제주도 가파도행 여객선에 오르다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승선이 불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모 씨는 작년 12월 마라도행 여객선에 가까스로 올랐지만 출입구가 모두 계단으로 돼 있어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배에는 휠체어 고정 설비 등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간 지 7년, 아직도 그 처음과 다름없이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선박에 몸을 싣고 여행지로 향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3일 승선을 거부한 선박사업자와 해양수산부 장관,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역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과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여객사업자가 승선을 거부한 행위 그리고 이동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통약자법이 2006년에 시행되어서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시설이 현저하게 설치율이 현저하게 저조한 데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3,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섬 중 내륙과 이어지는 다리가 없어 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 섬은 제주도를 비롯해 울릉도와 지도, 백령도 등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만 7천여 명.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교통약자 법령 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여객선이 37.8%로 가장 낮았습니다. 저상버스 95.8%, 도시철도 96%, 항공기 73.7%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만족도 역시 여객선이 63.7점으로 꼴찌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여객선의 기준적합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을 5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장애인 이동권. 이번 소송이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가속화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하는 제12회 이음여행이 열렸습니다. 시설 퇴소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최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사회에 자립한 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각자 멘토와 멘티가 되어 1박 2일간 함께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4일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하고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이음여행이 영등포 하이서울 뉴스호스텔에서 열렸습니다. 처럼 사시설 정책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을 주축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탈각이라는 모임이고 이 당사자들이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 당사자 분들도 지역에서 우리처럼 좀 살게 좀 해보자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자라는 이런 뜻에서 이음여행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나와 지역사회에 안착한 이들은 시설에 거주할 때의 삶과 자립생활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했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은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일해서 받은 월급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설을 처음 나올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등 자신만의 경험도 나눴습니다. 제가 자립을 하고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활동 지원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나나밴드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뉴딜 합창단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은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너도 나도 몸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이들은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어울리며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자립에 대한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당당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 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버스와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궤도 운송법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 차량,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궤도 차량에는 안내방송과 문자 안내판 설치, 휠체어 공간 등 이동 편의시설 종류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고, 궤도 시설에는 경사로,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을 줄여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 공제 범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 효과가 큽니다. 노후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되는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노인 빈곤율은 1위인데 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였습니다. 반면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약 2배인 18.4%를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는 한국은 GDP 대비 2.8%로 OECD 평균인 7.7%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다채로운 체험과 함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축제 현장. 이곳의 주인공들은 청소년들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가 열렸는데요. 정운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6일 양주시 하늘물공원 한국청소년육성회 양주시 지부가 양주시와 함께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육성회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힘껏 뛰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여기서 끼를 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 봉사자들의 손길은 바쁩니다. 어울림 마당을 통해서 다양한 성격 검사를 진행을 하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울증 검사, 체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토닥여주는 곳, 나만의 모습을 찾아보는 부스에는 많은 청소년들로 북적입니다.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우울증, 불안, 아니면 ADHD 이렇게 질환이 있는 친구들을 상담도 도와주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목공놀이, 캘리그라피, 게임, 법률로 상담해주는 곳 등 체험 부스도 다양합니다. 변호사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선생님과 상담해서 네, 참 좋았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무대 위에서는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대 진행도 청소년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해 친구들과 어른들은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행사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그 기드렁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늘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고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어른들은 뿌듯함과 더불어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오는 10월 펼쳐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며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유정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을 40여일 앞두고 부족함 없는 대회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양대체전의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을 방문해 중공현황, 개폐회식 연출공간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체전을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역대 전국체전 참가 경험이 풍부한 전남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이동콜 시간 연장, 숙박시설 간이 경사로 설치 등의 의견이 제시됐고 전남도는 관련 실국 등과 면밀히 검토 후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전남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라 체육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제53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가 열흘간 펼쳐졌는데요. 남녀 209개 팀, 6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황영지 기자가 전합니다. 고흥군 파령체육관에서 지난 27일까지 열흘간 전국 최대 규모의 복싱대회인 제53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식에는 복싱의 고장 고흥이 배출한 세계복싱대회 챔피언 유재두 선수와 백인철 선수도 참석해 후배들에게 덕담을 전하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각 지역의 유망주 선수들은 링 위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 4개 부분 남녀 209개 팀, 650여 명이 체급별 최강자를 가렸고 중등부 여자 최우수 선수상은 이승현 선수가, 남자 최우수 선수상은 류경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있을 전국체전 복싱대회 역시 고흥군 판흥체육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라 복싱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싱TV 뉴스 황영재입니다. WBC 복지TV의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이 어느덧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 강점을 살려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부터 고가의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촬영하고 또 편집하는 방법 등 방송 전문가들의 활용 가능한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교육생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